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전일에 이어서 이어플로우고요. 코드번호는 294090입니다. 현재 12월 3일 목요일 2시 14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리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오늘 지금 장중에 한 17%까지 상승을 해주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이제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기술력이나 아니면은 미래의 전망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다만 지켜줄 자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좀 지켜주는 선에서는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 지켜준 것 같습니다. 예,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니까 올라갔던 것 같고요. 오늘도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또 때마침 네, 그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것 같고, 아직까지 이슈 파악은 해놓고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면서 같이 읽어보려고 놔뒀습니다. 네, 일단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리뷰를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언제부터였죠? 언제부터였냐면은 제가 12월 24일, 예, 12월 23일 이때부터 리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내용은 뭐 사실 이어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게 될것 같고,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관심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면서 어느 정도 기존에 보신 분들은 내용이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플로우는 2011년도 9월 달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9월 달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개발사입니다. 그래서 이어플로우에 대해서 제가 좀 주목을 했던 이유가, 이제 세계적으로 뭐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는 4차 혁명이다라고 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있고, 의료 쪽에서도 원격 의료가 이제 추세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어플로우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췌장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원격 의료의 또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보고 있고요. 현재 몸에 붙이고만 있으면 또 실시간으로 혈당을 체크해주고, 또 자동으로 인슐린을 이제 주입을 해서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게 이제 이어플로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뭐 크게 그런 매출이 발생이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에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되고 상업화에 성공한 회사가 미국의 인슐렛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그 기업 가 기술력이 상당히 그 기업보다 오히려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인슐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 이제 현재 독보적인 1위 업체이고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걸 가져왔어요. 네, 오늘 뉴스가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2호 패치의 임상시험 완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시 7분에 나온 뉴스고요. 네, 2시 7분, 방금 지금 2시 18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자마자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보고 있었던 정보인데, 자, 이어플로우는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형 펌프인 2호 패치의 임상 시험을 완료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1형 당뇨인들을 대상으로 2호 패치 착용 전 4주와 착용 후 4주를 비교해 제품의 효능, 만족도, 부작용, 이렇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효능 측면에서는 2호 패치가 혈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당뇨인의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대에서 2호 패치 착용 후에 혈당이 착용 전에 비해 적정 혈당 범위를 더 오래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떨림이라든지 불안, 혼란, 두근거림, 공복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레벨 2 중증 저혈당의 발생률은 착용 후에 확실히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고혈당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상시험 만족도 조사에서는 착용 편의성 항목에서 9명의 응답자 중에 7명이 만족했고 착용 후 생활 항목에서는 8명이 만족감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패치펌프가 인슐린 주사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는 지에 대해서는 9명 모두가 만족한다고 응답을 해서 2호 패치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편 부작용 측면에서는 이미 연속 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펌프 부작용으로 잘 알려진 피부 발진 그러겠죠. 피부에 붙이는 거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바늘 부위 통증, 가려움증이 각각 한 건씩 발생했으나 경증이 없고 중대한 이상 반응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임상시험에서 그리고 또 이번 연구의 추적 관찰 기간이 4주인 점에서 당화혈색소와 당화알부민의 변화가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내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상시험에서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펌프의 우수성이 검증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고요. 제품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국내외 상용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의미 있는 매출 신장과 수익 창출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인터뷰를 상당히 잘 하고 있고 자신감도 돋보이는데 그게 이제 주가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볼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눈여겨봤던 이유는 어쨌든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어요. 고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직전 저가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직전 저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이제 직전 고가를 돌파하는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받는데 이 직전 저가, 예, 직전 저가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예, 이탈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더 반등, 이후에 눌림,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60분 봉상에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추세적인 부분들 있어서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일봉을 본 것을 이제 60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지지해주는 구간들이 또 여러 차례 있고요. 최근에 뭐 밑에까지 도달하진 않았지만 그 위에서 조금 뭐 의미 부여를 하자고 하면은 직전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은 네, 직전 매물대라고 생각해볼 만한 가격대에서 주가가 조금 반응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잘 상승하지 않았나. 물론 지금 좀 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오늘 종가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라도 여런 데를 좀 지켜주는 선 안에서는 뭐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죠. 또 네, 주가도 조정을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받다가 또 이런 데를 또 돌파를 하는 종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직전 고가는 여기죠. 그러면은 최근에 직전 고가, 네, 최근에 직전 고가가 이제 가격대로 보시게 되면은 한 47,000원, 48,000원대 가격대인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일봉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예, 일봉 정도로 봤을 때는 한 47,000원에서 49,000원 정도 라인을 돌파해주고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쌍바닥 관점으로도 또 많이 보는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약간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1차적으로 오늘 슈팅이 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도 47,000원대, 49,000원대가 종가상 돌파가 되고 또 이후에는 또 지지를 잘 받아주는지 그 다음에 지지를 받아줬을 시에는 또 다시 한번 더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호 플로우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 11월 2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2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